오늘장 공략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차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우 과장님의 공략주는 명신산업이었는데요. 어제 장중 저가 27,050원을 기록을 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지난주 말씀드린 명신산업 전략을 다시 점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안내드린 뒤에 시장이 악화되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손절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27,500원을 잠시 이탈한 후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적인 부분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명신산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명신산업의 경우는 테슬라 및 국내 자동차 회사로 핫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경량 차량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렇게 전기차의 경량화로 주행거리 성향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핫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경량 차량 부품의 채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전기 트럭 등 신규 공장의 부품 공급을 독점으로 맡았다는 점 등이 앞으로 실적 면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며 주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전략을 제안해드리면 매수는 역시 현재가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7,000원 재차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채기 대표님의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제시해주신 다음 날 바로 강세를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인터플렉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꿋꿋하게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쪽에서 갤럭시 S22가 이제 다음 달에 2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면은 이쪽에서 디지타이저 쪽에서 독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폴더폰 쪽에서도 출하 목표량이 1,300만 대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하고도 예전에 거래를 한 경험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거래한 부분에 있어서 유통 관련한 부분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또 아이폰이 또 새로운 폰이 출시가 되면은 또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지 않고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이제 스타트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본다하면은 참 좋은 결과 큰 수익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우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게임 관련주인데요. 일단 동사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유통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해서 직접 유통하는 회사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실적에 큰 기복은 없는 편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임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퍼블리싱 기업에서 자체 개발 게임까지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퍼블리싱을 하면서 키운 능력으로 이제는 네오위즈만의 게임을 자체 개발해서 시장에 유통하겠다는 상황이네요. 당장은 게임 개발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큰 성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현재 10%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에서 보다도 높은 30%에서 40%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률로 퀸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최근 NFT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오위즈 홀딩스랑 네오위즈 자회사를 통해서 NFT 플랫폼을 형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직접 개발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의 환골탈태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퍼블리싱 유통회사에서 다른 게임사들의 게임을 런칭 계약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NFT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과 퍼블리싱보다 더욱 수익성이 뛰어난 자체 개발 게임사로의 환골탈태 기대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편이었지만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들이 이제는 P2E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낮춰진 상황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제는 집중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오위즈, 앞으로 기대되는 펀더멘탈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 같고요. 매수는 당연히 지금 현재가 32,000원 부근에서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올라서 33,200원인데 3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만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창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TP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PC 같은 경우는 전동 서버 모터 및 리니어 모터를 좀 활용해가지고 직교 로봇이라든가 리니어 로봇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 액체 쪽에서는 협동 로봇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 쪽에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로봇 관련된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승이 되고 또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로봇 쪽으로 산업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만드는 거나 뭐 기타 뭐 산업에서도 로봇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또 어떤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로봇 쪽으로도 해서 산업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터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이죠. 스트라타니스를 통해가지고 업무 제한을 통해서 유수 제품들을 국내에 좀 도입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고기와 치킨을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왔는데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쪽, 3D 프린터 쪽의 프로그램 쪽으로 기술이 발전된다 하면은 자가적으로 우리가 뭐 신발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옷 같은 경우도 직접 집에서 우리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D 프린터 쪽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보면은 1월 5일까지 해서 6,56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TV 전환, 이 추가 상장 물량이 있다 보니까는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도 있고 일정한 부분의 악재도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4,23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7,000원, 손절은 4,000원 말씀드립니다.